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오늘은 여기 전통적인 요 테슬 만드는 거 해볼게요. 테슬은 요즘 뭐 납배가 많이 유행하고 있긴 한데, 테슬은 뭐 굉장히 뭐 여러 방면에 많이 쓰이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여기 삼각 핀쿠션에도 이렇게 테슬 만들어서 요거는 25번 복합사, 이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양하게 활용도가 높은 요거 테슬 만드는 거 해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점박이 무늬가 예쁘게 박힌 마야시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테슬을 만드시려면 이렇게 도화지 같은데 빳빳한 종이를 테슬 길이만큼 이렇게 잘라주세요. 지금 저는 이제 요거 5cm 자른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넓이는 뭐 길이 한 10cm 정도로 해서 감기 좋게 테슬을 길게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더 크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도화지에다가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감아주세요. 그리고 감는 횟수는 테슬을 풍성하게 해주시면 많이 감아주고, 테슬을 뭐 빈약하게 해주실 거면, 작게 해주실 거면 조금 감아주시면 되세요. 푸짐하게 넉넉하게 이렇게 감을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바늘에다가 요 위에 걸어줄 요 실을 이렇게 바늘에다 하나 준비를 하셔서 여기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거는 튼튼하게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실이 빈약한 실은 두 가닥으로 묶어주시고, 질기고 단단한 실은 이렇게 한 줄로 묶으셔도 되세요. 이렇게 해서 이 우회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단단하게 꽉 풀어지지 않게 홀가서. 간단하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도화지를 이렇게 해서 해내주십시오. 그럼 이제 여기 위에는 이렇게 묶여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조금 아래쪽에 한 1cm 정도 아래쪽에 여기 묶어주는 요 끈은 별도로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 수술보다 이렇게 약간 길게 이렇게 내려주고, 같은 쪽 수술 방향 쪽으로 실을 이렇게 걸어서 여기 위에다가 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링을 만들어서 두고 여기를 감아주는 거예요. 묶어줄 위치에다가 여러 번. 단단하게 묶어서 감아주고, 그럼 아까 처음에 요거 링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다가 끈을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끼우고, 또 한쪽에 요거 끈, 요거 긴끈 있죠? 긴끈 남겨놓은 거 요거,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속으로 싹 매듭이 들어가요. 그리고 튼튼하게 묶여져요. 그러면 이렇게 놔두고, 그럼 요 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바늘에다가 실을 끼워서 요 아래쪽으로 속으로 해서 속으로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러면 이 묶은 매듭이 전혀 보이지 않고 깨끗하게 여기 중간에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끝에 쪽은 이렇게 다듬어주고, 접힌 부분 잘라서 예쁘게 이제 술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오를 풀어도 좋고 그냥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탯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예쁘게 장식으로 붙이셔도 되고 쿠션 옆에 붙이셔도 되고 전통적인 탯을 묶는 방법이었어요.